안녕하십니까. 상식 여러분들, 센서 스튜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38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인데요. 근데 39도 선으로 분단을 하려 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39도 선을 기준으로 분단이 됐다면, 그것도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로 보시죠. 39도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요, 평양과 원산 바로 아래 지역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통일신라 때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형태사가 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자고요. 일단 격변의 역사보다는 39도선을 얻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이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황해도와 강원도를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우리한테 이점이 많아지는데요, 당장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역사의 유물입니다. 개성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잖아요. 개성은 고려시대의 수도였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많은 유물 자원이 많은데요, 지금은 아쉽게도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여서 이곳에서 연구를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39도선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개성 지역의 유물 얻고 연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비단 개성뿐만 아니라 후 고구려의 유물도 탐사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태봉입니다. 이 태봉의 수도가 철원이었습니다. 엥? 철원이면 지금 우리나라 영토잖아. 왜 탐사가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태봉의 수도의 위치가 오늘날의 DMZ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후삼국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정확히 연구가 될 거고, 어쩌면 왜 궁예가 저렇게 미치광이가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39도선을 얻게 되면 금강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명산 중에 명산으로 뽑히는 산이죠. 거기다가 이 산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이나 그림만 해도 한 트럭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으니 관광상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한라산이나 지리산처럼 한국의 명산으로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황해도 지역을 얻음으로써 엄청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곳 황해도는 평야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재령평야나 연백평야가 있는데요, 수치로만 보여드리자면 북한 전체 쌀 생산량의 70%가 이곳 황해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북한 지역이 상당히 산이 많은 지역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황해도가 농사짓기에 정말 적합한 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우리가 차지했으니 우리의 쌀 생산량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강 우리가 얻는 이점을 다 확인해봤어요.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보자고요. 우선 북한은 정말로 불리해지게 됩니다. 다시는 쌀 생산지를 잃기도 했고요, 도시를 지을 만한 곳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지도부에 대한 회의가 전반적으로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북아시아의 완충제대가 필요한 중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압력과 압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현재 북한은 김씨일가처럼 한 개의 가문이 독재하는 형태가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뜩이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든 게 자명할 텐데, 독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북한은 집단 지도체제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약간 집단 지도체제에 엘리트주의가 합쳐진 형태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완전한 위성국 정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수도도 바꿔야 하는데요, 39도선이 평양을 통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역전된 모습이 연출될 것 같아요. 지금은 휴전선과 서울이 너무나도 가깝잖아요. 근데 여기서 반대가 될 것 같아요. 평양이 너무나도 가깝기 때문에 평양에서 신의주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중국의 입김이 상당히 세지게 되죠. 북한의 경제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이곳 황해도와 강원도는 북한 주요 산업지대나 농경지가 있는 지역입니다. 당장 사리원, 남포, 개성, 해주 이런 지역을 다 잃게 되거든요. 또 평양과 원산 지역은 사실상 그 기능을 못하게 될 텐데요, 왜냐면 너무 군사지역과 가까워서 사실상 쓰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경제는 더욱더 낙후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마 지금의 남북한 격차보다도 훨씬 큰 격차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요, 누가 봐도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더욱더 늘어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역사보다도 경제 발전이 더 급속도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보릿고개가 없거나 적어질 수도 있는데요, 황해도의 평양은 상당히 농사짓기가 적합합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밀까지 재배할 수 있어요. 이렇다 보니 보릿고개를 겪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한민국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황해도 평양을 이용하여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황해도 지역의 중요성을 설명해드렸잖아요. 쌀 생산의 주요 지역이라고. 북한의 자생력이 부족해질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은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더 적은 인구를 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시기를 소련의 붕괴 시기쯤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행군 시기죠. 황해도를 가져도 고난행군을 거쳤는데 황해도가 없으면 진짜 심각한 식량난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불안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한이 붕괴하는 길로 이어질 텐데요, 1990년대쯤에 한국이 북한을 흡수통이라는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실제 역사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나라가 됐을 거예요. 보릿고개 등의 문제도 없었을 것이고 외국인 투자도 실제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1990년대 때 통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 통일로 인해 생긴 손해가 많이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2020년대 지금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로 오는 이득이 전부 다 오게 될 테니까요. 거기다가 좀 넓혀서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너무나도 절묘해서 현재 미중 패권 분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주요 카드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통일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가 좀 있다면 39도선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입김이 너무나도 세서 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통일 이후에 중국과 접경을 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나 치안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얻는 이점과 손해를 계산해보면 얻는 이점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6.25 전쟁 이후에 39도선으로 분단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